전남 제1의 도시인 여수시가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장소는 두 차례 설문조사를 거쳐 예울마루 망마공원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오는 2025년까지 2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건립 장소입니다. 지난해 6월 말 1차 설문조사에서는 박람회장 한국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망마공원과 남산공원이었지만 여러 여건상 현실적인 문제로 한국관이 배제된 가운데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예울마루 망마공원이 1순위로 결정됐습니다. 후보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관광객 및 시민의 접근성이 영위함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가 가장 많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대상지 선정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광양의 도림미술관이 있고 인근 지역의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로는 남원시와 정읍시, 진주시가 시립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전남 제1의 도시임에도 그동안 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이 없었다며 대외적으로 취약한 문화예술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미술관 사전평가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중앙투자심사나 실지설계 용역 등 남아있는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절차대로 시립미술관이 건립하게 되면 지역 미술 작가들과 소통 및 교류 역할, 세계적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는 국제미술전을 지향하는 전시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수시는 여수의 지역성을 면밀히 분석해 여수시립미술관만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전시를 기본 컨셉으로 시 품격에 맞는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구상입니다. 여수시립미술관은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여수시는 개관 첫 해부터 연간 13억여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제적 타당성과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